경성역 티룸에 들렀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주 앉아서 잘 끓인 커피를 마셨다. 이따금 들리는 기차 소리가 모차르트보다도 더 가깝다. 11시가 좀 지나자 티룸이 문을 닫는다. 어디 가서 자정을 넘길까? 비가 온다.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거리를 돌아다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나 오한이 자꾸 일어나면서 이가 딱딱 맞부딪는다. 오늘 같은 궂은 날도 아내에게 손님이 있으려고? 나는 너무 춥고 척척해서 얼떨결에 노크하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아내가 덜 좋아할 것을 그만 보고 말았다. 나는 덤벙덤벙 아내 방을 디디고 내 방으로 가서 젖은 옷을 활활 벗어버리고 이불을 뒤썼다. 덜덜덜덜 떨린다. 그만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튿날 내가 눈을 떴을 때 아내는 내 머리맡에 앉아서 제법 근심스러운 얼굴이다. 아내는 이마를 쓱 짚어보더니 약을 먹어야지 한다. 열이 어지간한 모양이다. 아내는 따뜻한 물에 하얀 정제약 4개를 준다. 아마 아스피린인가 싶다. 단번에 그냥 죽은 것처럼 잠이 들어버렸다. 나는 콧물을 훌쩍훌쩍 하면서 여러 날을 앓았다. 앓는 동안에 끊이지 않고 그 약을 먹었다. 감기도 나았다. 외출하고 싶은 생각이 났는데 아내는 약을 먹고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것이다. 공연히 외출을 하다가 이렇게 감기가 들어서 저를 고생시키지 말란다. 그도 그렇다. 밤이나 낮이나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나는 이렇게 잠이 자꾸만 오는 것은 몸이 훨씬 튼튼해진 증거라고 굳게 믿었다. 한 달이나 이렇게 지냈나 보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너무 자라서 아내 방으로 가 거울을 보았다. 겸사겸사 화장품 냄새도 맡고 속으로 연심이 하고 아내 이름도 불러보고 돋보기 장난도 했다. 5월의 햇볕 속에서 아내 방에 누우니 이렇게도 편안하고 즐거운 세월을 하느님께 흠씬 자랑하여 주고 싶었다. 다음 순간 아내의 화장대 밑에 실로 이상한 것이 보였다. 수면제 아달린이다. 그것은 아스피린처럼 생겼다. 갑을 열어보았다. 꼭 4개가 비었다. 나는 오늘 아침에 4개의 아스피린을 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잤다. 어제도, 그제도, 그끄적게도. 잠이 든 동안에 이웃에 불이 난 일이 있을 때도 나는 자느라고 몰랐다. 정신이 아득했다. 나는 아달린을 주머니에 넣고 산을 찾아 올라갔다. 인간 세상에 아무것도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산에는 벤치가 있었다. 나는 거기 정좌하고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머리가 도무지 혼란하여 생각이 체계를 이루지 않는다. 5분이 못 가서 나는 그만 귀찮은 생각이 번쩍 들어 아달린 6개를 한꺼번에 씹어 먹어버렸다. 맛이 익살 맞다. 벤치 위에 기다랗게 누웠다.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따위 짓을 했나. 그저 그러고 싶었다. 잠에서 깼을 때에는 날이 다시 환히 밝은 뒤다. 풍경이 그냥 노랗게 보인다. 아스피린, 아달린, 아스피린, 아달린, 마르크스, 멜서스, 마도로스, 아스피린, 아달린. 아내는 한 달 동안 아달린을 아스피린이라고 속이고 내게 먹였다. 나를 조금씩 조금씩 죽이려던 것일까? 그러나 그건 아스피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내는 무슨 근심되는 일로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아달린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나는 참 미안하다. 불이 나게 거기서 내려왔다. 8시 가까이였다. 내 잘못된 생각을 죄다 이르고 아내에게 사죄하려 했는데 너무 급해서 또 아내의 말을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나는 내 눈으로 절대로 보아서 안 될 것을 그만 딱 보아버리고
말았다. 티룸 또는 다방은 1930년대 예술가들이 모여들던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이상 본인도 날개에 등장하는 아내 모델로 여겨지는 금홍이와 제비 다방을 직접 경영하기도 했습니다. 나가 티룸을 찾아가 커피를 마시고 기차 소리를 모차르트의 곡과 비교해보는 모습을 통해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높은 교양을 갖춘 지식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우아한 사회적 모습과 집으로 돌아와 목격하게 되는 아내의 몸파는 장면의 대비는 나가 처한 상황을 더 비극적으로 부각합니다. 나가 밖을 돌아다니는 것을 반가워했던 아내는 이 외출이 자신의 일을 방해하자 다시 나를 감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귀찮은 나를 재워버립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은 아내의 행위가 사실은 나를 해치고 있다는 점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귀찮아하는 두 사람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나는 방에만 머물다가 밤을 틈타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나는 낮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나의 심리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밤은 무의식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고 거리는 수평적인 공간입니다. 따라서 나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의식의 확대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큰 충격을 받은 나가 밝은 세상 속에서 수직의 공간인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더 복합적이고 넓은 인식이 가능해짐을 가리킵니다. 또한 산은 하늘과 가깝고 과거에는 주로 죽으면 가게 되는 곳으로 인식됐던 만큼 산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위치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달린을 6개나 먹고 하루를 꼬박 잠든 다음 깨어난 나는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대해 고민합니다. 마르크스, 멜서스, 마도로스와 같은 관련 없는 소재들은 나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튀어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다시 그 아내를 이해해보려고 시도하고 집으로 향하지만 나가 목격한 것은 아내가 몸을 파는 행위 중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로써 나는 더 이상 무의식의 세계로 도망가지 못하고 현실에 대해 의식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